안녕하세요. 드림지게차입니다. 네, 지금 갑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3단지게차를 10분간 내리는 작업입니다. 오늘 작업은 헤드캠이라 그래갖고 액션캠을 지게차 캐빈 위에다 설치를 했어요. 조금 시야가 틀리기 때문에 또 다르게 보일 수 있거든요. 이거는 보통 우리가 흉간이라 그러는데 흉간이라고도 해요. 대충 발음이 흉간, 흉관 비슷하죠? 흉간입니다. 흉간 콘크리트 관이거든요. 이거는 뭐 원심력을 이용해서 만든다 그러는데 정확히 저 제조 방법은 모르겠어요. 저는 이거 뭐 하차만 하는 사람이니까요. 이게 1m 직경 1m 짜리라고 하는데 무게는 한 2톤 정도 나가는 것 같아요. 오늘 대당 10개씩 실어갖고 4대니까 40개의 흉간을 날라야 됩니다. 근데 지금 첫 번째 흉간을 가지고 들어가는데 그 땅이 엄청 안 좋아 보여요. 일단 주의하실 점은 오늘은 동영상이 굉장히 길어요. 제가 편집 없이 약 1시간 40분 분량의 그 영상을 그대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아무런 편집이 없습니다. 그냥 나레이션만 추가를 했을 뿐이에요. 나레이션도 이 영상 보는데 좀 불편하다 싶으면은 제가 많이 배제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 땅이 생땅이라 그러죠. 새로 이렇게 닦아놓은 땅이기 때문에 지게차가 빠져요. 현재 상태에서는 어디가 함정이 있는지도 모르고 일단 들어가는 중입니다. 이런 곳에서는 섣불리 지게차를 회전하다가는 지게차 뒷바퀴가 땅을 파먹고 들어가갖고 지게차가 빠지기 쉽상이에요. 이런 곳에서 무조건 직진 들어갔다가 그대로 후진으로 나오는 곳, 그런 걸 해야 되는데 약간만 지금 언덕 잊어도 지게차가 못 올라갑니다. 땅이 지금 너무 약해요. 지금 오늘 동영상은 그냥 실시간 라이브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동영상이 길어졌는데 짧게 해버리면은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이 전편에 왜 블랙박스로 찍은 영상은 굉장히 제가 5분 정도 영상으로 줄여버렸잖아요. 뭐가 뭔지 잘 몰라요. 뭐 이런 식으로 작업한다는 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풀로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지금 앞으로 갈 수 있는 최대 한계치까지 갔는데 이게 소장님한테 조금 마음에 안 들죠. 이게 좀 이쁘게 놔드리고 싶었는데 지게차가 마음대로 되질 않아요. 일단 발을 빼갖고 최대한 멀리 놓긴 했는데 지금 상태에선 이게 최상입니다. 괜히 조금 더 하려다가, 물론 지게차가 안 빠질 수도 있지만 빠지면 낭패거든요. 지금 내려야 될 짐도 많은데 처음부터 낭패 봐선 안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뭐 설명을 해드리긴 하긴 하고 있는데 지게차 소리도 시끄럽고 제대로 전달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시동 끄고 내려서 말씀드려야 되는데 뭐 또 그러기까진 또 일단 계속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금 마음에 안 드시더라도 방법 없습니다. 지금 저 소장님 서 계신데 땅이 지게차가 거의 바퀴가 붙일 정도로 빠져요. 저희가 이제 걸어오시는 길은 지금 지게차가 한번 밟은 데는 그래도 금방 다져지네요. 비가 온 지 오래돼갖고 땅이 건조하고 또 이 흙도 그렇게 물기가 없다 보니까 잘 다져지는 것 같아요. 땅이 좋아하는 안 좋아하는 너무 무섭다. 이런 흉간 작업이 땅만 좋으면은 그렇게 불편한 작업이 아니에요. 되게 간단한 작업이죠. 지게발 꽂을 때도 1m 하나 되니까 뭐 시원시원하잖아요. 다만 높이가 좀 높을 뿐이지.
근데 요거 지금 저는 이렇게 떠갖고 이제 높이 들어서 이렇게 흉간을 이렇게 돌려서 나오잖아요. 좌측을 돌려 나오는데 이 돌려 나올 때 왼쪽 땅이 좀 기울어져 있어요. 여기 높은 데서 세게 돌려 버리면은 무게중심이 지금 2톤 정도 들고 4m 이상 올린 상태에서 휙 돌면 잘못하면 지게차가 넘어갈 수도 있어요. 만약 경사가 좀 급하다면요. 3단 지게차 급하고 중량물 들 때는 조심조심 하셔야 돼요. 회전할 때는. 몇년 전인가 그 카리프트 그걸 들고 들어갔는데 좁은 골목이기 때문에 높이 들고 들어갔거든요. 근데 그 골목 빠져나가는 순간 앞이 그냥 흙인 줄 알았는데 맨홀을 파다가 묻어놓은 곳이에요. 거기에 지게차가 앞바퀴가 푹 빠져버리면서 그냥 그 카리프트가 위에서부터 떨어졌어요. 근데 다행히 그 앞에가 흙바닥이었기 때문에 기계내 파손도 없고 지게차가 뭐 어떻게 망가진 것도 없고 다행히 지게차만 깊이 빠졌을 뿐이었죠. 그런 게참 진짜 아슬아슬한 일이죠. 지금 이런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가 함정인지 몰라요. 한번 팠다가 살짝 묻은 곳은 지게차가 그냥 빠져버려요. 이런데 처음 작업할 때 들어갈 때는 정말 조심조심 간을 잘 보면서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엄청 일렁일렁거리죠, 무게가. 2톤 되다 보니까 땅이 조금만 흔들려도 이 자재는 엄청 일렁일렁거려요. 다 싸시려면 저기다 대는 대로 막 나와 누우셔야 돼요. 차곡차곡 못 싸요. 아니, 저 지금 이제 차를 세워놓고 정확히 설명을 드립니다. 그 이쁘게 쌀순 없고 다 싸려면 최대한 미는 데까지 밀고 2단 싸야 된다고. 2단 쌓였는데 이쁘게 절대 못 산다고요. 앞에는 제가 올라갈 수가 없어요. 앞에가 푹 빠지기 때문에 좌측으로 들어가면 들어갈 수는 있는데 거기서 또 틀질 못하기 때문에 무조건 일직선으로만 들어가서 놓고 나와야 돼요. 그걸 지금 설명해 드리는 중이에요. 네 대니까 60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네 대잖아, 네 대. 다섯 대. 다섯 대요? 네. 어디까지 들어와야 돼? 거기까지 뭘 뭐야? 차가 한대더 있다 그래갖고 처음에 다섯 대라고 그렇게 말씀하셔갖고 그걸 예상하고 제가 하차를 적재를 했었는데 사실은 네 대였습니다, 오늘. 네 대니까 뭐 충분한 공간이에요. 너무 무리해서 놀라 그럴 필요는 없어요. 이제 설명을 마쳤으니까 다시 한번 또 작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기는 절대 무리해서 놓으면 절대 안 돼요. 지게차가 자꾸 빠질라 그래갖고 아 엄청 신경 쓰여요 지금. 그나마 한 번이라도 밟은 땅은 굉장히 잘 다져져 갖고 그 밟아놓은 데서는 거의 빠질 일이 없어요. 근데 이제 새로운 땅을 갈 때가 문제죠. 그땅 밑에 어떻게 함정이 도사리고 있는지 모르거든요. 지금 이거 작업하는데 화물차 사장님도 모여 계셔 갖고 제가 굉장히 신경이 쓰여요. 작업할 때는 제발 좀 옆에 계시지 마세요. 이건 뭐 특별히 봐줄 것도 없고 뭐 보여줄 것도 없잖아요. 그냥 뚝 떨어져 있는 게 상책입니다. 이렇게 옆에 계시면 안 돼요. 제가 지금 여기 지금 케미 이쪽에서 잘 보이고 있지만 지게차
좌회전, 우회전 또 뒤로 왔다 갔다 할 때는 이 사람이 순간적인 거리감각이 없고 또 안 보이기 때문에 사고가 날 수가 있거든요. 제발 옆에 있으면 안 돼요. 한 번 더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밟고 다녔던 땅은 아주 단단해지고 있죠. 이제 그냥 포장도로 같아요 이제는. 지금 제가 이거 앞에 쪽부터 현관 내리려고 했는데 거기 또 사람들이 있어갖고 이 한간 뒤쪽부터 내리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 앞에서부터 떠갖고 좌측으로 돌아 들어가면 좀 조금 편리하겠죠. 한두 개 내릴 때는 별거 아니지만 이렇게 여러 개 많이 내릴 때는 그것도 많은 그 시간을 뺏는답니다. 지금 바로 높이 안 되고서 돌릴 수 있었는데 사람들이 저기 있어갖고 그 작업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짐을 한두 번 내릴 때는 별 차이가 없는데 짐을 많이 내릴 때는 화물차가 어떤 방향으로 서 있느냐에 따라서 그 동선이 틀려지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좀 시간 차이도 많이 난답니다. 사실은요. 그 어떻게 어디서 작업해야 되는 거, 차를 어디다 주차를 시켜달라는 거를 잘 얘기를 해줘야 돼요. 지금 같은 경우 첫 번째 차는 미리 거기 정차 주차를 해놨기 때문에 제가 다른 얘기는 안 했고 그 다음 차부터는 제가 약간 뒤로 좀 후진해도 되달라 그랬어요. 그게 제가 작업할 때 편하거든요.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짐이 많을 때는 시간 차이가 많이 납니다. 지금 흉간 있는 부분이 턱 위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지게차가 저 턱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땅이 물러갔고요. 이 지금 왼쪽 길이 약간 높기 때문에 글로 들어가면 턱 위로 올라갈 수가 있는데 또 거기서는 회전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턱 앞에까지만 놓는 겁니다. 턱 위에까지만 놓고 지게차가 턱 앞에까지만 들어가는 거죠. 지금 제가 여기서 회전하는데 뒷바퀴 걸리니까 한번 비켜달라고 말씀 한번 드렸어요. 딱 그 각도거든요. 여기서 제가 회전하면서 들어가야 되면 거기 사람들 서 있는 데가 딱 걸리는데요. 한 번에 회전하면서 지게발을 꽂을 수 있냐 아니면 한번 갔다 다시 후진해갖고 다시 전진하면서 지게발을 꽂냐 그게 몇 초 차이는 안 나지만 이게 여러 번 하다 보면 많이 나요. 그 차이도 또 이것도 이렇게 높이 들 필요가 없는 거죠. 반대쪽에서 맨 앞에부터 내려 나왔으면 지금은 얕게 깐 상태에서 이렇게 틀어 나올 수가 있어요. 그것도 이 몇 초 차이지만 합쳐지면 많아지는 거예요. 날씨는 좋은 대신 먼지가 많아요. 요즘에 건조하잖아요.
너무너무 먼지가 많아서 아주 미치겠어요. 지게차 안에 먼지투성입니다. 저는 문을 다 열어놓고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 먼지가 나가진 않고 다 들어와요. 왜 그렇죠? 오늘도 참다 참다 그냥 마스크를 좀 오래된 마스크를 찾아서 꼈어요. 마스크 없으면 아주 죽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먼지가 많아요. 이제 한 대에서 반 내렸네요. 다섯 개면 딱 반입니다. 한 대에 10개씩 넣고 왔어요. 시간이 꽤 오래 걸릴 것 같죠? 예, 맞습니다. 시간 오래 걸렸어요. 지금 영상이 1시간 40분이니까 그대로 걸린 거예요. 화물차 주위에 사람들이 없으니까 훨씬 그 신경 쓸 게 한 가지 줄어들었죠. 바로 이겁니다. 신경 쓸 게 하나 더 있냐 없냐에 따라서 그 작업의 피로도가 틀려지거든요. 이런 건 진짜 근처에 계실 필요 없어요. 있어봤자 좋을 일 하나도 없습니다. 현재 영상 속의 작업 속도는 실제 속도입니다. 이게 날짜만 지나서 그렇지 라이브 영상이랑 똑같은 거예요. 라이브로 다시 소통이 안 돼서 그렇지 풀로 다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속도도 똑같고 그 소리도 똑같고 각도는 탑 위에 설치해 놓은 액션캠 각도입니다. 그래서 지게차를 전문으로 하는 채널인데 가끔 한 번씩 이런 작업에 대한 풀영상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지금 풀영상을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게 한 번씩은 필요하지 않을까요? 필요 없을까요? 지루하죠? 뭐 사실 뭐 일하는 게 뭐 좋을 건 없지만 그래도 지게차는 나가면 또 이런 식으로 일을 한다는 거 풀로도 한 번씩 올려드리고 싶었습니다. 돌은 던지지 말아주세요. 지게차 영상은 별로 재미가 없죠? 그냥 뭐 다큐멘터리잖아요. 이거는 말 그대로 인간극장 같은 거. 이거는 예능이 아니니까 그렇게 재미는 없어요. 가끔씩 제가 예능을 넣고 싶은데 예능을 넣을 만한 소재가 없어요. 지게차는 그저 작업하는 거 보여드리고 또 새로운 작업이 있으면 이런 작업이 있을 때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하는 거 보여드리고 물론 지게차 하는 사람마다 그 방식은 다 틀리겠죠. 저는 제가 지게차의 표준도 아니고 저도 제 나름대로 배워서 작업하는 거잖아요. 저는 이렇게 하고 또 다른 분은 다르게 하고 뭐 사람마다 다 다른 방법으로 작업을 하겠죠. 기본은 수평이지만 여담으로 저는 5월달에 그렇게 일이 진짜 별로 없어요. 이쪽 지역 전차가 없는 건지 저만 없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발에 땀나도록 일해본 날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어저께 우연히 다른 지역에 계신 그 지게차 사장님이 길에서 만났어요. 예전부터 알던 분인데 또 그쪽 지역은 엄청 바쁘대네요. 하루에 보통 10통씩은 뛴다니까 저도 그쪽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확 생기더라고요. 근데 또 제 특성상 저는 또 어디 돌아다니기가 싫어요. 그냥 여기 동네에서만 일할랍니다. 그래 돈은 많이 못 벌고 있어요. 요즘에는요. 좀 일 좀 좀 더 늘어났으면 좋겠는데 지금 딱 밥만 먹고 살고 있어요.
지난번 뭐 영상에서도 한번 설명해 드렸지만 돈이라는 게 뭐 벌겠다고 뭐 욕심낸다 그래서 벌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도 뭐 운때도 맞아야 되고 쉽게 속칭 얘기하는 쇠폭이 좀 있어야 되겠죠. 어저께 그 사장님은 쇠폭이 있으신 분이에요. 제가 봐도 그분이 가는 곳마다 일이 넘쳐나더라고요. 지금까지 제가 그분을 알고 지낸 지 10년이 넘었는데 가는 곳마다 바빠 죽을라 그래요. 뭔 일이 이렇게 많은지. 집도 지금 좋은 곳으로 이사 갔어요. 다음부턴 그분이 어디로 간다 그러면 저도 쫓아가야 되나. 돈 벌려면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 제가 돈 벌려고 지금 이 지게차 작업을 하고 있는데 영 신통치가 않네요. 돈은 많이 안 벌리고 그냥 현상 유지만 하고 있으니까요. 뭐 더 이상 빚만 안 늘어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냥 뭐 이렇게 살아가야 되나 어떻게 좀 돈 좀 벌러 돌아다녀야 되나 이거 모르겠어요. 이제 뭐 근처에 3기 신도시 또 확정 발표도 났으니까 또 저한테 떨어질 콩고물도 있겠죠? 약간 좀 멀긴 하지만 또 그쪽으로 또 지게차가 또 몰리고 장비들이 몰리고 하다 보면은 제가 또 필요할 날이 있겠죠? 그때까지는 그냥 이렇게 재에 묻혀갖고 갈고 닦으면서 지내는다 조용하게요. 근데 조용하게 지낸다면서 제가 진짜 엄청 일 많이 하는 것처럼 전국적으로 아니 전 세계적으로 유튜브 지금 이 동영상을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거 빚 좋은 개살구입니다. 저 소리만 요란했지 돈 많이 못 벌어요 진짜로요. 이제 마지막 차 흉간 한 대 두 개 남았네요. 요거 두 개 내리고 나면은 요 다음 차부터는 약간 오른쪽에다 주차를 할 거예요. 지금 이거 내려갖고 요 빠져나갈 때 이 화물차에 그 백밀러에도 걸릴 수, 아니 사이드밀러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약간 후진으로 주차해주면은 지게차 통로가 좀 넓게 확보가 되거든요. 그런 것도 다 생각해야 돼요. 그거는 무작정 내리는 게 아니고. 그 지형은 바꿀 수 없지만 그 환경은 바꿀 수 있잖아요. 우리가 작업할 수 있는 환경을 최대한 쾌적하고 안전하게 하고 또 신속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위치를 생각해서 화물차를 주차시켜야 돼요. 그거를 갖다가 누가 합니까? 화물차사님이 알아서 잘 해주시는 분도 물론 있지만 무엇보다도 그거 제일 잘하는 건 저희 지게차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그걸 얘기를 해줘야지 그분들도 정확한 위치에 주차를 해주시죠. 뭐 서로 작업하기 편해요. 봐줄 필요도 없어요. 이런 거는 뭐 이거 흉간 내리는 거는 정말 봐주실 필요 없어요. 옆에 있지 마세요. 그냥 밤만 풀러주시고 멀리 떨어져 계세요. 다 끝나면 오셔갖고 문 닫고 그냥 가시면 돼요. 그쵸? 간단하죠? 간단하지만 언제나 구를 수 있는 물체. 그래서요 밑에 고이는 거는 잘 고여 놓으셔야 돼요. 그건 뭐 한번 굴르면 아무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제가 방금 높이 들어주는 이유는요, 이걸 옆에 흉관과 높이 맞춰서 들어가다 보면은 이 땅이 일정하지가 않아서 엄청 일렁일렁거려요. 흉관이 같은 높이면 그
미리 내려오는 흉관을 때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흉관보다 높이 들어버리면은 아무리 일렁거리고 때려지지가 않죠. 거의 다 가서 내리면 됩니다. 그 들어갈 때는 높이 들어주는 게 나아요. 저거 안 피해서. 이게 평평한 땅 같으면은 거의 높이 맞춰서 들어가도 되는데 평평하지가 않아갖고 엄청 일렁거려요, 저게 지금. 지금 이 첫 번째 화물차 사장님에게 두 번째 화물차를 갖다가 조금 오른쪽으로 주차를 해달라고 얘기 좀 해달라고 하는 중이에요. 또 전달은 잘 돼갖고 그렇게 해주셔갖고 두 번째 작업부터 조금 더 안전하고 빨라집니다. 참고로 이 흉간의 규격을 제대로 알고 싶으시면은 구글신이나 네이버신에게 검색을 해보세요. 흉간의 규격 이렇게 하면은 그 흉간을 만들어내는 그 회사들이 많이 나와요. 거기 들어가시면은 흉간의 정확한 규격이 나옵니다. 저도 이거 흉간 규격 한번 찾아봤는데 천짜리가 약 2톤 가까이 나오더라고요, 무게가. 그래서 저희도 정확한 무게를 아는 거지 제가 뭐 저는 저울이 없어요. 요즘 나오는 차들은 저울들 많이 달고 나오는데 저는 저울을 안 달고 있는데 그냥 감으로 생각했을 때 이거 한 2톤 정도 나가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2톤 정도 나가더라고요.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요. 실질적으로 이거를 뭐 규격을 아셔야 되는 분이 있어요. 토목 기사 하시는 분이나 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 건설 현장에 계신 분들, 그때 뭐 시공하시는 분들 또는 굴삭기 하시는 분들도 이 규격을 알아두면 좋죠. 편리할 것 같아요, 아마요. 뭐 물론 다 알고 계신 분도 있지만 정확한 규격은 그 콘크리트 만드는 곳 들어가시면은 다 나와 있어요. 저는 뭐 그것까지는 알 필요는 없었는데 알면 좋죠, 뭐.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잖아요. 저 흉간이 저의 적은 아니지만 흉간의 무게를 알면은 정말 유사시에 이거 두 개를 한 번에 떠야 됐을 때 저걸 뜰 수 있을까 없을까 이거 걱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땅이 평평하고 언덕진 땅에서 뜬다면은 두 개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2톤이면은 4톤이잖아요. 더군다나 또 안아서 바짝 안아서 뜨게 되면은 제자리에서 떠서 내렸을 때 땅이 기울거나 뭐 멀리 운반만 안 한다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러나 이 정확한 무게를 모르게 되면은 이거를 과연 할 수 있을까 없을 것인가 고민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미리 알고 있으면은 언젠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한번 이렇게 작업한 것 같은 경우는 그거를 기억을 하게 돼요. 아 이게 몇 톤 정도 됐었지 하는 걸 갖다가. 근데 정확히 알고 하면은 훨씬 더 이득이죠. 알면 알수록 좋아요. 거거익선이라 그러나 다다익선이라 그러나. 지금 이 지역은 이 토목공사가 시작된 지 지금 10년은 넘은 것 같아요. 저 다리빨 쓰고 이런 게 굉장히 오래됐는데 이쪽 지역에 지금 이 길이 한 군데가 아니에요. 뭐 이런 길 저런 길 꽤 많은 길이 뚫리고 있어요. 근데 대부분 교각으로 돼갖고 고가로 지금 길을 뚫고 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도 이거 꽤 오래된 것 같아요. 근데 작업이 중지된 건지 아니면 작업을 하고 있는 건지 그게 잘 모르겠어요. 이게 이렇게 오래됐는데도 아직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거 보면은 또 새로운 길을 뚫고 있는 건지 이 하늘에서 보기 전에는 모를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일부는 어떤 길은 제가 아마도 지금 오른쪽에 있는 길인가 이쪽 길은 저쪽 그 행주산성 행주대교 나가는 길까지 거의 뚫려져 있어요. 제가 연결만 됐을 뿐이지 제가 저기 빈 차로 달려본 게 벌써 한 4-5년 된 것 같은데 아직도 이대로입니다. 토목공사라는 게
진짜 기간이 오래 걸리는 공사 같아요. 하긴 뭐 맨땅에다가 다리빨 세우고 상판 얹고 기존의 길도 새로 돌리고 물길도 새로 돌리고 다리도 놓고 하다 보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돈도 많이 들겠죠. 또 예산이 떨어지면 공사 잠깐 중지됐다가 예산 편성되면 다시 또 공사를 해야 되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니긴 아니네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요. 그냥 한 자리에서 건물 쭉쭉 뭐 20층 30층 올라가는 거랑은 또 다른 것 같아요. 그건 한 자리에서 하기 때문에 그 신속하게 하고 안전하게 하는 게 생명이지만 이 토목은 아주 광범위한 지역 아닙니까? 뭐 작업하면서도 계속 옮겨야 다녀야 되고 어떤 타워크레인을 설치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힘쓸 일은 많고 참 광범위한 지역을 하다 보니까 일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돈도 많이 들겠죠? 이런 교각 놀려면은 지금 2단 쌓고 있는 중인데 일단 맨 양쪽 가에는 저 무조건 돌을 받쳐줘야 돼요. 저 굴르지 않게. 지금 2단을 얹게 되면은 요게 누르는 힘이 있잖아요. 그럼 이게 만약에 뒤에 고여진 게 없으면 이게 굴를 수가 있어요. 그럼 굴르면서 이게 벌어지잖아요. 위에 있는 게 밑으로 툭 떨어질 수가 있겠죠. 안 굴르도록 맨 밑에는 그 돌을 꼭 고여주셔야 돼요. 그나저나 이거 쓸데없이 제가 또 말이 많네요. 이거 그냥 동영상 보시는데 집중해서 봐야 되는데 아 집중해 볼 필요는 없지만 괜히 제가 방해나 되지 않았을까 모르겠어요. 아까 처음에 들어갔던 그 심난하던 땅이 이제는 계속 밟고 다녀갖고 점점 이제 운동장처럼 되어가죠. 이런 땅이면 참 좋아요. 작업하기가. 이제 땅이 점점 좋아지면은 지게차에도 속도가 붙습니다. 처음에 긴가민가 밟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의심해가면서 들어가던 땅도 지금도 원래 이 2단보다 약간 높이 들고 들어가죠. 이 엄청 흔들리잖아요. 옆에 걸 때려버릴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긴가민가 하던 땅이 이제는 단단해지고 나니까 의심 없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럼 조금 작업 속도가 늘 빨라지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흉관을 앞에 것부터 빼나가겠습니다. 여기서 앞에서부터 빼나가는 이유는 지게차 진행 방향이 이 좌측이잖아요. 그 좌측으로 가기 편리하기 위해서예요. 이제 보시면 알아요. 첫 번째만 좀 약간 힘들게 빼내지만 뭐 힘들 것도 없어요. 사실은 흉관 같은 경우는 번쩍 들어서 빼내면 되니까요. 그 좌측으로 돌아서 나가기 때문에 이 방향이 유리하죠. 이게 불과 하나 내리는 몇 초 차이 없어요. 근데 40개다 보면은 시간이 좀 차이가 나는 거죠. 이 영업용 지게차 우리 떴다방 같은 경우는 5분 10분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아마도 기다려 보신 분은 알지만 1분이 여삼추라 그러죠. 진짜 10분 기다리면은 아주 그냥 미칠 지경일 거예요. 10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긴데요. 별거 아닌 것 같은 10분이지만 누구랑 약속해놨는데 10분만 늦어봐요. 아주 미치죠. 미쳐. 여기 이런데 땅 먼저 버쩍버쩍 들고 들어가서 확 넣으면 좋겠는데 땅이 안 좋으니까 버쩍버쩍 못 들고 다녀요. 엄청 흔들리고 있어요. 지금 땅은 많이 다져져서 단단한데 그 땅이 평평하게 다져지진 않았잖아요. 그러면 굴곡이 있다 보니까 이 짐이 엄청 흔들려요. 높이 들면 들수록 더 많이 흔들립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왼쪽 흉관에 제 흉관이 가서 부딪힙니다. 부딪히죠? 왜 그러냐면은 제가 흉관을 더 높이 들어줬어야지 안 부딪히고 들어갈 수 있거든요. 이 땅이 지금 너무 많이 흔들리고 있어요. 자재가요. 그래서 그럴 경우 더 높이 들고 들어가야 되는데 또 너무 높이 들고 들어가면 또 위험하니까 그 정도만 들고 들어갔는데 이렇게 부딪히게 되죠. 부딪히면은 파손될 수도 있잖아요. 약간 들고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지게차가 엄청나게 흔들리죠? 이 땅이 이렇게 봐서는 몰라요. 평평해 보이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단단해지긴 많이 단단해졌어요. 그나마 작업하기 엄청 좋아진 거죠.
아, 지금 요거 흉관 상차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 유튜브에 보면은 만돌이라고 그 화물차 유튜버 분 계세요. 그분이 보면 이 흉관 상차하는 거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신 영상이 있어요. 그거 한번 참조해 보셔도 돼요. 상차 영상은. 저는 뭐 상차할 일은 없겠죠. 현장에서 무조건 하차지. 상차는 거의 없습니다. 어쩌다 이제 남은 거 상차해 줄 때가 있는데 이렇게 대량의 상처는 거의 없죠. 그 이런 데서 상처하려면 시간이 좀 걸리더라고요. 이렇게 만약에 작업해서 남은 자재가 1년 후, 2년 후 이거 철수하려면은 여기에 이제 풀이 막 자라있고 그러다 보면은 그 상처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저는 거의 상처하는 게 없어요. 대부분 하차죠. 어쩌다 한 번씩만 상처가 있습니다. 몇 년에 한 번이요. 3, 4년 전에 한번 상차한 적이 있었는데 시간 많이 걸리더라고요. 아래 일단 깔린 데 돌을 받쳐줬는지 한 번 더 확인했어요. 다 벌써 깔아놓으셨네요. 언제나 그렇듯이 안전에 대한 거는 한 번 더 재차 확인하는 게 참 필요해요. 잊어먹을 수도 있고 무의식 중에 놓다가 위에 게 굴러갈 수도 있잖아요. 지금 이제 이 현장 같은 경우 다음 주에 이게 40개가 더 들어오는데 현재 상황과 또 달라질 수가 있어요. 만약에 중간에 비라도 왔다 그러면은 저 단단해진 땅이 아주 지옥으로 바뀌는 거죠. 비 오기 전에 자재가 들어오든지 또는 비 오고 한참에 자재가 들어오든지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저 땅은 분명히 비가 오게 되면은 지옥으로 변합니다. 그 영상이 올라오게 될지 안 올라오게 될지 모르겠어요. 당분간 비 소식은 없으니까 지옥으로 변할 일은 없을 것 같기도 하고요. 높이 들면 들수록 더 많이 흔들리긴 하지요. 그러나 옆에 거 또 부딪혔죠. 조금 더 들어줬어야 되는데 너무 많이 흔들려갖고 이렇게 부딪히다 보면은 약한 흉관은 그냥 깨져버리는 거예요.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이렇게 더 높이 들어줘야 돼요. 지금 세게 부딪힌 건 아니에요. 제가 워낙 여기 들어갈 때는 살살 들어가기 때문에 세게 갖다 쾅쾅 나버리면 안 돼요. 부딪히더라도 파손 안 될 정도의 속도. 아주 미세하게 부딪히는 건데 되게 크게 부딪히는 걸로 보이죠. 이 땅이 굴곡이 장난이 아닙니다. 지금 평평해 보이시죠? 동영상에는. 근데 물건을 들고 높이 들으면 들수록 더 많이 흔들려요. 최대한 거기 놓을 때 놓기 직전에는 되게 천천히 가야 돼요. 아주 천천히.
특히 자재가 많을 때는 지게차 두 대를 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한 사람이 내려주고 한 사람 여기서 운반하고. 근데 안에서 돌릴대가 마땅치가 않으니까 이렇게 혼자 하는 게 낫죠. 만약에 안에 돌릴대가 마땅하다면은 제가 이렇게 중간쯤에 놔줘버리면은 다른 차가 와서 다시 쌓고 하다 보면 조금 더 빨라져요. 작업의 효율이 생기는데 이런 경우 그냥 혼자 해도 될 만한 물량이니까 혼자 해버리는 거죠. 양이 더 많거나 또는 안에 그 지형이 지게차를 마음대로 돌릴 수 있는 것 같으면은 두 대로 하는 것도 생각해 볼 만한 문제입니다. 이렇게 높이 들고 들어가니까 안 부딪히죠? 아, 부딪혔네요. 그래도 부딪히네. 왜냐하면 지금 밑에 게 저거는 좀 멀리 들어가 있고 왼쪽 건 덜 들어가 있잖아요. 왼쪽 거 맞춰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발생했네요. 그런 거 방지하기 위해서는 일단 쌀 때 약간 벌려주는 게 좋아요. 일단 너무 지금 바짝바짝 붙여놓고 방향이 조금 들쑥날쑥이다 보니까 위에 거 쌀 때 똑바로 안 쌓이고 자꾸 닿는 거죠. 일단 약간 벌려주면은 2단 작업도 조금 편리합니다. 지금 오른쪽 올라가는 쪽이 약간 경사가 져갖고 지게차가 올라가는데 좀 약간 애를 먹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밟아줬다고 조금 낫긴 낫네요. 지금 높이 들어야 되는데 너무 흔들려갖고 살짝 내려놓고 다시 밀어주는 걸로 작전을 바꿨어요. 정해진 건 없습니다. 항상 새로운 상황에 맞게 변형도 작업을 하면 돼요. 들어가서 놔봤자 왼쪽으로 또 가서 붙을 거예요, 얘는. 땅이 오른쪽이 높거든요. 자, 두 번째 차 이제 마지막 흉간이 들어갑니다. 요거 들어가면 이제 반을 하는 거네요, 반. 오늘 40개라는 거 방금 알았어요. 차 다섯 대라 그러더니 네 대였군요. 10개씩 네 대니까 40대. 자, 반 가고 있습니다. 지금 동영상 시간도 50분 정도 지났잖아요. 두 대 내리는데 50분 정도 걸린 겁니다.
이게 내려서 이렇게 바로 여기서 바로 놓을 것 같으면 금방이죠. 근데 이제 이만큼 옮겨가야 되니까 이게 시간이 좀 걸리네요. 약간 후반부에 많이 좀 빨라졌는데 첫 번째 차 내릴 때 시간이 걸려갖고 결국은 두 대 내리는데 50분 걸린 거예요. 이제 두 대 내리는데도 마찬가지로 한 50분 정도 걸리겠죠. 지금 딱 반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나레이션 놓는데 지금 50분 걸렸습니다. 저희가 작업을 더블로 하고 있네요. 이거 보시는 분도 저랑 똑같이 작업하시는 거예요. 이 지게차 요금, 이거 보신 거 요금은 저기 저쪽 현장에서 청구하시든지 그러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50분 작업했으니까 10분간 휴식할까요? 담배 피시는 분들 담배 한 대 피고 오세요. 잠깐 정지시켜 놓고. 저도 이제 10분간만 쉬겠습니다. 나레이션만 10분간 쉬고 동영상은 계속 흘러가는 중이에요. 이 동영상 정지해 놓을 순 없잖아요. 계속 돌아가야죠. 동영상은 세 번째 차 내리고 있어요. 요게 이제 반이 넘었단 얘기죠. 자, 반이 시작이 반이라 그러더니 이제 반밖에 안 남았습니다. 부지런히 하겠습니다. 똑같이 20개만 더 내리면 되니까 똑같이 아까 내렸던 데다 그냥 그대로 내려놓으면 될 것 같아요. 20개니까요. 뭐 제 욕심은 지게차 들어가는 데까지 더 갔다 이렇게 탁탁 났으면 좋겠는데 여기 소장님이 원하시는 건 또 그건 아니네요. 깔끔하게 놓은 그대로 앞에도 그대로 놓겠습니다. 이 흉간 길이가 2.5m니까 40개면 100m네요. 오늘 100m 분량 하차했습니다. 요 다음에 100m 더 온다고 했으니까 그건 언제 올지 모르겠어요. 그때는 뭐 따로 또 동영상 올릴 필요는 없겠죠. 똑같은 상황이니까요. 그대로 뭐 요거랑 똑같을 거예요. 뭐 틀린 상황이 있으면은 또 한번 올리겠지만 별다른 상황은 없을 것 같아요. 비가 만약에 내려갖고 개고생했다 그러면 그 영상이 다시 한번 올라갈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현재까지는 다음에 여기 흉간이 오더라도 뭐 이거 똑같은 동영상이니까 뭐 올라갈 필요는 없겠죠. 어쨌든 오늘 이거 영상 보신 분들은 흉간 하차 적재 마스터 하신 겁니다. 이거 뭐 별건 없지만 똑같아요. 일은 쉬워요. 이 지형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엄청 흔들린다는 거 하나 빼놓고는 별 위험할 것도 없고 여기 한가한 도로 아닙니까? 거의 차가 안 지나는 거예요. 사람도 거의 없고
그래서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데 갑자기 어떤 사람들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방심을 하시면 안 되고 아무리 쉬운 일이라도 긴장을 하고 일해야 됩니다. 이게 아무리 튼튼해도 갖다 쿵쿵 박아버리고 툭툭 떨어뜨리면 이게 뭐 또 멀쩡하겠습니까? 항상 조심조심 긴장 엄청 흔들리죠? 지금 속도가 좀 빨라지면 흔들리는 거예요. 여기 앞에다 놓을 때 또 너무 바짝바짝 붙여놓을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제 보면은 다음에 영상에 보면은 뒤에 거와 부딪히게 돼요. 왜냐면은 뒤에 거에 지금 들쑥날쑥 튀어나와 있잖아요. 지형대로 이렇게 놨기 때문에 그렇게 수밖에 없는데, 물론 땅이 지형이 평평하고 저런 턱이 없는 것 같으면은 똑바로 놔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안 그렇잖아요. 놓을 때 너무 바짝바짝 붙여놓지 마세요. 그럴 경우에 차라리 조금씩 띄워놓는 게 현명한 겁니다. 이런 현장이 창고처럼 그렇게 바짝바짝 붙여놓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현장은 넓고 놓을 곳은 많다. 창고는 제한된 공간에 놔야 되기 때문에 바짝바짝 붙여서 쌓아야 되지만 이런 곳은 절대로 그럴 필요 없어요. 안전히 자재 파손 안 되고 놓는 게 최고로 그 좋은 현상이죠. 너무 바짝바짝 붙여놓을 필요가 절대로 없습니다. 지금 동영상 나레이션 집어넣으면서 한마디 하자면은, 지금 동영상 편집한 지 거의 1시간째 돼가요. 그럼 요거를 한번 저장을 해주는 게 좋아요. 이 중간에 이 1시간이 넘어가게 되면 동영상이 커지면은 컴퓨터 사양이나 프로그램에 따라서 오류가 나갖고 지금까지 작업한 게 아주 물거품이 되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나레이션을 1시간을 하면서 이걸 보면서 1시간 동안 나레이션을 넣는데 다 날라가서 다시 작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보세요. 정말 허탈할 거 아니에요. 지난번에 그래갖고선 편집만 3일 동안 한 작업이 있었어요. 뭐 해갖고 저장하면 이상하게 저장이 되는 거예요. 여태까지 작업한 게 다 날라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1시간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중간중간 한 번씩 저장해 주는 게 좋아요. 물론 자동 저장도 됩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맞게 내 입맛에 맞게 저장을 해주는 게 좋겠죠. 정확한 위치에다가 이 하이를 이름을 써갖고 저장을 해주면은 이게 날라가더라도 오류가 나더라도 다시 거기부터 살릴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동영상 편집 중에 하나의 팁입니다. 물론 이 컴퓨터 작업이라는 게 동영상 편집뿐이 아니라 모든 작업이든지 중간중간 저장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한 마디 더 하자면은, 그 프로그램이 국내 프로그램이냐 또는 외국 프로그램이냐에 따라서, 국산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그냥 한글 파일 이름으로 저장을 해도 별 오류가 없는데, 외국산 프로그램일 경우 영문명으로 파일 이름을 정해주는 게 좋아요. 그냥 간단하게 정해주면 돼요. 너무 이름을 길게 할 필요도 없이 파일 이름조차도 영문으로 해주는 게 좋죠. 영문 프로그램일 경우요. 현재 저는 근데 동영상 편집할 때 정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쓰고 있어요. 한 가지 프로그램에서 다 될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이제 편리한 기능만 있잖아요. 그거만 따서 요 작업할 때는 이 프로그램, 저 작업할 땐 저 프로그램,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고 있어요. 동영상이 길면 길수록 이 편집하는 데 시간도 많이 소비가 돼요. 지금 1시간째 지금 동영상 나레이션을 넣고 있는데 앞으로도 한 똑같이 40분 정도 더 녹화를 해야 되겠죠. 근데 조금 더 녹화가 아니고 녹음이죠. 나레이션 녹음. 근데 이게 또 중간에 제가 일을 갔다 오게 되면은 그 맥이 끊기면은 제가 또 앞에서부터 좀 봐야 돼요. 그 내용이 이어지려면은.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려요. 동영상 편집하는 게. 그나마 오늘은 한 가지 과정을 건너뛰었습니다. 원래 제가 말풍선을 넣고 중간중간 자막을 조금씩 넣었었잖아요. 그 과정을 빼버렸어요. 이거 1시간 40분짜리 그 자막까지, 말풍선 자막까지 넣다 보면은 이것도 3일 걸려요. 그래서 이번에 좀 짧게 하려고 과감히
그 말풍선을 빼버렸습니다. 이해해 주세요. 제가 발음이 안 좋아서 뭔 내용인지 모르시겠다면은 천천히 돌려서 다시 한번 보세요. 너무 무리한 욕은 아니잖아요. 이거 말풍선 넣으려면은 하루가 더 추가가 돼야 돼요. 저도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은 오늘만 이해해 주세요. 짧은 영상에는 그 대신 충실하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앞으로도 쭉 짧은 영상 한 50개 올리면은 1시간 넘는 영상 하나 정도씩 올라갈 거예요. 왜냐면 그 작업이 중요성에 따라서 요거 한 번으로 마스터할 수 있는 작업 있잖아요. 이렇게 보여드리면 뭐 누군가가 또 도움이 될 수도 있잖아요. 도움 안 되더라도 또 재미있어요. 저는 이거 한 번 더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럼 작업을 한 번 더 하는 건데 그래도 이렇게 주저리주저리 떠들면서 보니까 그냥 볼만합니다. 어쨌든 요즘에는 비가 안 와갖고 참 일하긴 좋아요. 아주 일하기 좋은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요거 짧아요. 근데 일하기 좋은 계절은 곧 장마철이 다가오고 또 폭염에 이 폭염에는 지게차 위에 올라앉기도 싫어요. 너무너무 뜨거워갖고 이 겨울에도 따뜻해지는데 겨울에 그 엔진열 때문에 여름에 얼마나 덥겠습니까. 이게 아주 미치기 직전이죠. 온몸이 땀으로 도배를 할 거예요. 지금 딱 좋은 시기는 얼마 안 되는데 근데 또 이게 일도 별로 없고 이 먼지 때문에 또 미치는 기간이죠. 요즘이 너무 또 먼지가 많아요. 이게 아 생각해보니까 올여름 또 날게 또 걱정이네요. 저는 지게차에도 에어컨이 없고 사무실에도 뭐 오래된 단독주택이다 보니까 어떻게 에어컨을 놓을 수가 없어요. 제가 에어컨을 놓게 되면은 계량기가 따로 달려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혼자 사시는 그 할아버지도 계시고 막 이런데 다른 사람들이 전기요금까지 다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전선이 오래돼갖고 어떤 누전의 위험도 있기 때문에 아예 지금 에어컨 꿈도 안 꾸고 있어요. 올여름에도 또 선풍기와 물벼락을 맞으면서 또 여름을 나야 될 것 같아요. 아 이거 큰일이네요. 벌써 이렇게 더운데 어쩌면 좋은가 이거. 제가 지금 너무 바짝 붙였나봐요. 그 위에 턱이 있어갖고 뒤에 약간 기울어 있잖아요. 앞으로 좀 당겨내겠습니다. 턱에까지 올릴 필요는 없다고 그러시니까 공간이 지금 충분해졌어요. 총 해봤자 20개만 더 내리면 되니까요.
근데 이렇게 1시간 40분짜리 영상 같은 경우는 정말 이 처음부터 끝까지 풀로 보기 힘들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졸려운데 다른 분들은 뭐 관심 없으신 분들은 그냥 슥슥 넘겨버리세요. 저도 다 이해합니다. 맨 앞에 보고 맨 뒤에 보셔도 되고 뭐 그만 보셔도 되고 다 똑같은 작업이잖아요. 지금 화물차가 3대째인데 화물차 4대 이제 내리면서 보면은 화물차 사장님들의 그 성격도 볼 수가 있어요. 그 방법이 조금씩 틀린 거죠. 이 화물차 사장님들에 따라서 이제 조금 나중에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눈을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작업할 때는 화물차 사장님도 옆에 계시지 마세요. 지금 여기 사장님도 지금 옆에 계신데 이게 되게 위험한 거예요. 옆에 계시지 마세요. 비단 이 흉감뿐이 아니라 어떤 자재를 내리더라도 지게발을 봐줘야 될 때 외에는 옆에 계시면 안 돼요. 안전모 쓰셔도 소용이 없어요. 계시지 마세요. 차라리 이런 거 그냥 맡겨 놓으세요. 만약에 어떤 지게차 사장님이나 기사분이 어떤 요청을 했을 때 그때 외에는 가까이 계실 필요가 없어요. 제 마음 같아서 조기에다 하나 더 얹고 싶었어요. 근데 그만 놔도 된다니까요. 뭐 공간도 충분하고요. 구태여 위에까지 올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말이 필요 없는 영상이죠. 요거는 계속 똑같은 일입니다. 현재까지는 뭐 마지막까지도 다 똑같아요. 별로 말이 필요 없는 동영상이네요. 이제 세 번째 차 마지막 흉간 내리러 가고 있습니다. 요거 내리면 30개째네요. 저 요거 다 내릴 때까지 요 화물차 사장님은 뭐 별다른 액션은 많이 안 취하셨어요. 저거 이제 마지막이니까 저 문을 앞에 문을 닫으셨는데 뭐 이 정도까지는 괜찮습니다. 근데 중간에 네, 다 내리기도 전에 막 문 닫고 그러시는 분 계세요. 너무 급하신 분이잖아요. 이거 별 차이도 없는데 너무 빨리 그렇게 액션을 취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건 좀 자제 좀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10개만 더 내리면 되니까 공간에 여유가 생깁니다. 너무 바짝바짝 놀 필요도 없고 안전하게만 놓으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 10개 남았습니다. 10개 25분에서 30분 정도 걸릴 예정이죠. 이게 시야가 가려질 때는 흉간을 좀 들어갔고 그 흉간 사이로 앞을 보면서 가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물론 좌우도 살피셔야 돼요. 흉간 가운데만 보고 가면 시야가 좁아지거든요. 골로도 보면서 좌우도 봐야 된다는 얘기죠. 자꾸 발음이 흉간이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흉, 흉, 흉관, 흉간 똑같이 발음이 되죠? 이게 뭐 같이 취급을 하더라고요, 사람들도. 흉간이라고 그러시는 분도 계세요. 제가 좀 찾아보니까 흉간이 맞습니다, 흉간.
흉간이라고 많이들 그러시죠?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물건만 안전하고 신속하게 내리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1시간이 넘어갔는데 여기까지 동영상 풀로 보신 분 계실까요? 예전에 엘리베이터 영상은 보시는 분이 계셨었는데 이거 끝까지 보기가 쉽지가 않죠? 뭐 보시는 분이 계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기까지 보고 계신 분들은 정말 감사한 분들입니다. 역시나 높이 드니까 흉간이 엄청나게 흔들리죠? 들어갈 때도 아슬아슬 하잖아요. 옆에 거 부딪힐 것처럼. 이렇게 일단 흉간을 약간 벌려놓으니까 위에 거 쌀 때 서로 간섭이 없어서 좋잖아요. 약간 일단은 자재는 무조건 약간 벌려놓는 게 좋아요. 작업하기에는. 물론 공간이 충분할 때 얘기입니다. 공간이 빡빡한데 벌려놓으면은 또 안 좋겠죠? 자, 빨리빨리 하고 집에 가야 되겠습니다. 이제 한 20분이면 끝날 것 같아요. 부지런히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피치를 올리는 중입니다. 그래서 엊그저께 구리스를 좀 듬뿍 쳐줬더니 삐그덕거리는 소리는 좀 많이 줄어들었네요. 역시 장비는 그리스를 많이 쳐줘야 돼요. 닦고 조이고 기름치죠. 근데 그걸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제가 게으른 탓이죠. 주인 잘못 만나서 우리 지게차 고생합니다.
엄청 흔들리죠 지금도요. 땅이 그러면 이게 많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건방진 슬링바가 따라 나오네요. 얘는 왜 따라 나오는 거야 도대체. 계속 안 떨어지고 쫓아오면 요럴 때 우리 그 화물차 사장님이 필요하죠. 자, 금방 달려오시네요. 뭐 치워버리고 왜 쫓아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한 뭐 10여 분이면 끝날 것 같아요. 지루하시면은 뒤로 돌려버리세요. 이거 뭐 다 볼 필요 없습니다. 너무 지루하시잖아요. 저는 지금 몇 번째 보고 있는 건지 몰라요. 요거 편집하는 날은 다행인지 뭐 불행인지 모르겠지만 마침 일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갖고 요거 1시간 40분 편집하는 동안
전화가 안 왔고 정말 다행이었어요. 아니 이제 전화 안 오면 일을 못하는 건데 일을 못하더라도 아니 동영상을 편집이 오래 걸리더라도 일을 해야 되는 게 정상인데 이거 지금 이상합니다. 뭔가 바뀐 거 아니에요? 오늘 이렇게 전화가 안 오는 게 이렇게 반가울 수가 없어요. 그래도 일이 먼저인데 이거 왜 이렇게 전화가 없는지 모르겠어요. 오늘은 좀 한가한 날입니다. 이거 편집한 게 월요일이었어요. 월요일 오전인데 이상하게 한가해요. 지금 순간이 약간 불안전하게 나아져갖고 발 하나만 녹았고선 다시 안전하게 이걸 적재를 합니다. 약간 불안했었죠? 이렇게 해주면 돼요. 후진하면서 보니까 불안전한 곳이 한 곳 더 있어요. 다음에 와서 놓고 그것까지 또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이 없어서 차분하게 동영상을 편집할 수 있어서 좋긴 한데 또 어떻게 따지면 그 좋은 건 아니네요. 일을 많이 해야 되는데 아, 사장님 거기 계시면 안 돼요. 내려오세요 내려오세요. 지금 작업하고 있는데 지금 거기 올라가 계시면 어떻게 해요. 이거 위험해요. 이거 2톤 되는 물건인데 저렇게 올라 계시면 안 돼요. 내려오세요. 제가 거기를 보고 있다는 보장은 없어요. 제가 못 볼 수 있거든요. 그 지게차 주위에 오지 마세요. 이 중량물 다룰 때는요. 제발 가까이 오지 마세요. 슬링바는 끝나고 챙기셔도 되잖아요. 끝에 여유 공간에다가 1단을 하나 더 썼습니다. 이래야지 숫자가 맞을 것 같아요. 앞에 안 나오고요. 아직 안 내려오고 계시네요. 이거 올라가신 김에 정리까지 다 하시려는 모양이에요. 제발 저렇게 올라가지 마세요. 이거 저 안전 책임 못 집니다. 지금 이거 밑에 산성각 치우고 계신데 자꾸 지금 너무 가까이 오세요. 이거 진짜 위험한 일이에요. 이거요. 제가 못 볼 수가 있어요. 사장님은 피하지 못하시고요. 오지 마세요. 이런 거 제가 다 끝나고 하셔도 불과 5분 10분이면 하잖아요. 저거 하는 일인데 왜 위험하게 하시는지 인지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 동영상이라도 올려갖고 인지시켜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이라는 거. 제가 그 저 끝에 흉강 끝에 눈이 안 달려 있잖아요. 지게발에도 눈이 없고 지금 이 동영상 보는 거랑 지게차 운전석에 앉아서 보는 거랑 또 틀려요. 그 뭐 안 보이는 부분이 있거든요. 사각지대가 거기서 작업한다는 거는 되게 위험한 일이에요. 또 중요한 일도 아니잖아요. 저 작업이 지금 꼭 해야 될 일이 아니고 작업 다 끝나고 옆에 한강 건데 세워놓고 하셔도 되는 일인데 왜 지금 작업할 때 올라가서 하시는지 제가 이해가 잘 안 가요. 별로 빠른 일이 아니거든요.
인생에 도움이 안 되는 일은 너무 빨리 시작을 하셨어요. 그 일을요. 끝나고 해주세요. 근데 제가 지게차 작업하다 보면은 이 하차 작업을 저는 많이 하잖아요. 저렇게 하시는 분이 되게 많아요. 이게 되게 위험한 작업인데 지금까지는 사고가 없었다고 치더라도 이 지게차에 올라앉아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잖아요. 저를 너무 믿지 마세요. 저도 제가 무서운데 저를 믿고 거기서 작업을 하셔서는 안 돼요. 스스로 피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지만 그건 아니거든요. 일단 위험한 곳은 근처도 가지 마세요. 자, 이제는 내려오셨죠? 그나마 다행입니다. 이렇게 절대로 작업할 때는 여기 화물차에 올라가 계시지 마세요. 그 치우는 거는 나중에 치우고 정리도 나중에 하셔도 되잖아요. 일단 지게차 작업할 때는 지게차한테는 맡겨주세요. 제가 필요할 때는 요청해드립니다. 요 슬링바 치워주세요. 아니면은 뭐 산승각 치워주세요. 이런 식으로 발 좀 봐주세요. 요청하기 전에는 그냥 근처에 오지 마세요. 이게 너무 위험해요. 어차피 지게차가 다 하차해야지 끝나는 일 아닙니까? 미리 예비 동작 취하지 마세요. 그냥 끝나고 안전하게 해주세요. 제발이요. 부탁드립니다. 화물차 사장님들. 근데 제가 이런 또 동영상 올리면은 또 우리 지게차 하는 사장님들이 또 막 욕을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 화물차 사장님들한테. 그러지 마세요. 다 그런 게 아니고 서로 인지를 못했을 뿐이니까 서로 알게끔 하나라도 알게끔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고 동영상을 올려주시면 되는 거죠. 이게 위험하다는 거를 좀 알려드려야 돼요. 지게차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화만 내지 마시고 제발 욕하지 마세요. 제 댓글에다가 너무 욕을 달지 마시고 그렇게 하시는 분 많이 있어요. 그만큼 우리나라 이거 현장이나 이 유통업계에 종사하시는 모든 분들이 안전에 대해서 아직 불감증이 있다는 얘기죠. 안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고 그렇게 일을 하시는 분이 많이 계세요. 정말 많아요. 제가 이 영상뿐이 아니고 진짜 이렇게 위험하게 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좀 열악하죠, 우리 환경이요. 왜냐면 5분이라도 빨리 해갖고 또 다른 일을 해야 되기 때문이죠.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 조금만 여유 갖고 생각하면은 그거 별거 아닌 일이에요. 얼마든지 그 5분만 시간을 더 주면은 안전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그 너무 서두르지 맙시다. 돈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우리 그 생명도 중요하고 사고 안 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또 올라 계시네요. 그리고 어느새 저 앞에 문 짝 닫아 놓으셨죠. 저거 하지 마시라고요. 제발 저거 문 자꾸 닫아 놓으시면 제가 이걸 자 보세요. 여기서 지금 이거 이제 흉간을 들었죠. 들고 제가 여기서 좌측으로 몸을 틀면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지금 사람도 있고 요거 문 짝이 닫혀 있으니까 문 짝 높이만큼 더 들어줘야 돼요. 만약에 이걸 못 봤으면 문 짝이 부딪히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 제가 이론과 설명을 지금 동영상을 수십 번 얘기했을 거예요. 제발 저 문짝은 나중에 닫아달라고. 저거 미리 닫지 마세요. 작업 끝난 다음에 닫으세요. 시간 차이 진짜 5분도 안 나잖아요. 지금 저렇게 한번 올라가셔갖고 사고가 안 나시니까 자꾸 올라가시거든요. 저거는 인지를 해셔야 돼요. 제발. 이 중량물 다루는데 옆에 계시면 안 되는데 그 아예 올라가 계신다는 건 더 위험한 일이잖아요. 이거 현장에서는 이거 이런 거 통제해 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큰 현장이라면은. 지금까지 평생 사고 한 번 안 났다 그래도 사고라는 거는
순식간에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고와 멀어지려면은 사고 근처에 가시면 안 돼요. 사고가 났었는데 가까이 가지 마세요. 뭐 물론 불가피하게 가야 되는 상황이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은 분명히 다들 동영상을 보시다시피 불필요한 행동이잖아요. 지금 올라가 있을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일 다 끝나고 제 지게차 작업 다 끝나고 천천히 챙기셔도 되는 거예요. 5분입니다. 불과 5분 때문에 그렇게 막 그냥 위험에 노출돼서는 안 되겠죠. 5분만 더 투자하세요. 그동안 이 현장뿐이 아니고 제가 이런 경우에는 많은 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화물차 사장님들한테 절대 그 옆에 계시지 마시라고. 그런데 이제 잠깐만 얘기 안 해놓으면은 벌써 이런 식으로 많이 올라오세요. 굉장히 위험해요. 지금 동영상 보시다시피 이게 안전한 작업이 절대 아니고 또 불필요한 작업이잖아요. 되도록이면 불가피하게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면 어쩔 수 없지만 이거는 절대 아니잖아요. 그리고 저 문 닫아주는 거, 이 반쪽 문을 꼭 닫으시더라고요. 끝나고 나면은 완전히 끝났나면 닫으세요. 저희가 지게차 작업하면서 되게 불안해요. 이게. 유리 사이 같은 거 내리다가 저 닫혀 있으면은 유리 깨지는 수도 있어요. 끝에 걸려갖고요. 아예 아싸리 저 닫는 거는 나중에 닫아주세요. 그리고 화물차 근처에 계시지 마세요. 자, 이제 마지막 흉간인가요? 어쨌거나 오늘도 무사하고 안전운전 끝났습니다. 우리 여기 사장님도 이제 앞으로는 여기 올라가지 마세요. 제발 작업할 때는요. 그리고 저 연문짝도 저 한쪽 닫는 거 나중에 닫아주시고요. 제발이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항상 우리 일 끝나면 즐겁게 인사할 수 있도록 무사고 항상 기억해 주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위험한 것으로부터 멀어져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요 마지막 흉간은 어디다가 멋지게 놔야 될까요? 머리를 굴려 보겠습니다. 저쪽 오른쪽보다는 왼쪽이 좀 제가 진입하기 편해요. 왼쪽에 놓겠다고 말씀드렸어요. 제 맘대로 놓는 건 아니에요. 여기 하나 더 들어갈 공간이 있거든요. 맨 처음 흉간 가지고 들어갈 때 그 심란했던 땅이 지금 아주 그냥 운동장처럼 단단하게 변했어요. 지금은 이제 작업하기 아주 좋은 상태죠. 다만 흔들리는 걸 감안해서 조심조심 운전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자, 오늘도 무사고 운전 안전운전 감사합니다. 우리 소장님도 고생하셨어요. 이 먼지 구덩이 속에서 1시간 40분 동안 이 먼지 다 마시고 계셨잖아요. 어쨌든 끝이 좋으면 다 좋은 겁니다. 맨 처음 흉간 가지고 들어갈 때 제가 소장님하고 잠깐 좀 말을 높였었는데 왜냐면은 땅이 검증되지 않은 땅이었잖아요. 처음에 정말 심란했어요. 근데 하여튼 마지막에 지금 안전하게 잘 나졌잖아요. 아주 이쁘게 나지진 않았지만 안전하게 나졌습니다. 이 정도면 됐죠. 뭐 이쁜 거는 뭐 좀 평평한 땅에서나 하고 여기서는 안전하게 놓는 게 최고 아닙니까. 지금 옆에다가 안전하게 지금 돌도 계속 갖다 받치고 계시죠. 이거는 태풍이 불어와도 안 무너집니다. 지금 엄청 튼튼하게 안전하게 제가 잘 쌓아드렸어요. 여기 땅인데 근데 비 오면은 이제 지옥이죠. 이 땅이. 자, 비만 안 오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